네, 안녕하세요. 서핑 기타 기타 보시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네, 벤티볼리어를 서핑 기타에서 취급하고 있죠. 옛날에 제뉴인 1103 W는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CW라고 해서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베네치안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모델명이 제뉴인 1103 CW, 거기에다가 벤티볼리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벤티볼리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은 제가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로 싹 다 교체했고요. 커스텀 세팅으로 해서 이 플랫도 좀 드레싱이 필요한 부분은 또 드레싱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크라운하고 그렇게 해서 마감을 처리한 기타입니다. 요게 기타 가격만 41만 8천 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픽업 그리고 뭐 커스텀 세팅 이런 거 해서 제가 저렴하게 50만 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기어비가 21:1 기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형 기어로 최고의 기어비죠. 빈티지 스타일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게 벤티볼리오라고 또 써져 있습니다. 헤드머신에. 그리고 헤드플레이트는 이렇게 벤티볼리오니까 B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 이제 여기 너트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데 헤드플레이트가 조금 일반 기타보다 살짝 깁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좀 멋스럽게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네, 여기 이제 새 부리 모양 닮았다고 해서 버드비크가 있습니다. 볼루트라고도 얘기하고 요거는 기타의 내구성을 좋게 만드는 거죠. 넘어졌을 때도 이게 좀 목이 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튼튼하게 내구성을 만든 거고 또 멋스럽게도 만들었습니다. 멋도 있죠. 네, 이게 너트죠. 너트는 44mm. 그리고 이 너트는 일반 너트 그냥 본이 아니라 기름에 이제 푹 담궜다가 더 내구성이나 서스테인을 길게 하는 오일본입니다. 오일본. 그래서 좋은 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44mm. 그리고 이제 벤티볼리오는 여기 핑거보드라고 하죠. 이 핑거보드가 리치라이트라고 하는 핑거보드를 사용합니다. 고급 기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소재인데 리치라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이제 트러스로드가 있잖아요. 가운데 트러스로드가 여기 핑거보드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양옆에 위아래쪽으로 아이언 로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네크의 내구성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3개가 들어갔다고 보셔도 돼요. 가운데 트러스 로드, 가운데가 이제 트러스 로드 있어서 여기서 렌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설명을 좀, 왜냐하면 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트러스 로드가 있어서 이런 4mm 렌즈를 넣어서 좌우로 돌려서 네크를 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의 양 옆에 이제 아이언 로드라고 해서 거기에 또 심이 박혀 있어서 내구성이, 네크의 내구성이 정말 좋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더운 아프리카 나라에 가도 견딜 수 있는 네크라고, 추운 나라나 그런 내구성을 좀 갖추고 있는 기타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648mm이고요. 여기 0 플랫서부터 여기 22 플랫까지 648mm. 인치로 얘기하면 25.5인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측판, 여기 백판이죠. 백판에 네, 백스트립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짝꼬는 데는 여기고요. 네, 측판이 이렇습니다. 측판 여기도 월넛이고 이쪽도 월넛입니다. 측고판이 다 월넛이에요. 거기에다가 바인딩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어서 되게
뭐랄까 포인트처럼 되게 이쁜 색깔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아,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사에 가서 직접 가져온 기타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상판은 저먼스 플러스인데 결이 되게 좋습니다. 쭉 보여드리면 저먼스 플러스. 이제 유러피언 스프러스에서 더 좀 이렇게 더 고급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먼스 플러스인데 이 상판이 저먼스 플러스입니다. 네. 여기를 우리가 브릿지라는 건데 브릿지도 마찬가지 리치라이트라는 소재를 사용했고 브릿지 핀, PPS 그리고 본세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벤티볼리오는 브레이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에 브레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브레이스 홀이 있습니다. 저렇게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이 이제 브레이스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에어홀 브레이스인데 에어홀 브레이스를 통해서 소리의 공명감을 더 나타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스프러스하고 또 로즈우드 목재를 해서 3 겹을 해서 좋은 어떤 좀 더 내구성이 있고 더 단단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3 레이어 브레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뼈대를요. 네, 깔끔하게 샌딩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쟤는 1103CW. 제가 요거를 인토네이션을 확인했는데 인토네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1번 쪽만 제가 플러스 1 정도 받고 플러스 1이라고 보고 나머지 인토네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거의 멈춰있죠. 네, 완벽하게 멈춰있습니다. 라 해볼게요. 라 잡았고 완벽합니다. 네 해볼게요. 완벽합니다. 솔 해볼게요. 잡았죠? 해볼게요. B. 네. 멈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줄만 플러스 2 정도 해서 인토네이션을 잡은 기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토네이션이라는 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여기 너트가 있잖아요. 그 너트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게으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음새 제작할 때 여기에 플랫 음새를 박잖아요. 근데 17.8인치 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 음새를 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쪽으로 갈수록 피치가 좀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가 648mm인데 324라고 하는 여기 가운데가 12플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미, 라, 레, 솔, 시, 미가 여기에서도 여기에 이제 너트가 있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음정을 피치를 제대로 잡아주는 게 바로 인토네이션 작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스케일이 이제 정확한 음정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G를 치든 여기서 G를 치든 여기서 G를 치든 다 똑같이 음정이 정확한 피치가 나오게끔 해드리는 작업이 이제 인토네이션 작업. 네, 소리가 좋고 이 기타는 제가 정성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레싱도 많이 하고 새들도 보고 새들도 가공하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제가 사운드 밸런스도 잡았습니다.
사운드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요. 예, 기타 줄이 1번서부터 6, 6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픽업 사운드, 앰프 사운드가. 그래서 픽업 사운드가 6번서부터 1번까지, 혹은 1번서부터 6번까지 고르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볼륨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마이크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톤이에요, 톤.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올려볼게요. 마이크는 여기 가운데 이제 마이크가 있거든요. 만약 마이크를 끄면은 이게 별로 잘 안 들려요. 근데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를 키겠죠. 마이크를 이쪽으로 키면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 뭐 이렇게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핑거 스타일로 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이크를 켜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핑거 스타일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니까 그건 끄고, 이제 이게 톤인데 톤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좀 되게 쏘는 소리가. 아, 이렇게 직진성이 좀 더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완전히 부드러운 소리. 픽업이 꼭 두 개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부드러운 쪽은 좀 밋밋하니까 좀 쏘는 소리를 적당히. 벤티볼리어 전용 픽업입니다. 네. 이쁘네요. 쟤는 1103 CW 픽업 달려있고 커스텀 세팅 끝나고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 최고곡줄로 교체한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어비가 무려 21:1 기어비.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